자, 목소리 들리죠? 예. 예, 찬송가 106장 부릅니다. 어디에서 나셨네 피를 굴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어디에 지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그들에 지나신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 배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한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성경 통독.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치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땋고 그 땋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다. 보석마다 열두 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다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의 중심이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정한 성경 말씀을 따라가게 됐어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근데 구약의 율법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죠. 그 예필라고 그림자처럼. 그런데 마음이 콩밭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교인이든 아니든 자기 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야, 돈. 돈 되는 것은 아낌없이 가. 돈 되는 것은 진리성수 마음껏 어겨.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야. 그래서 그 원래 이제 하나님의 진리는 보편 진리잖아요. 근데 이제 특수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보편의 세계를 끌고 와갖고 그게 마치 전부이냐. 내가 지지하는 후보 찍지 않으면 내가 생명지 지워버릴 거야. 그런 목사가 세상에. 야, 유튜브에서 제일 뭐야, 이 조회수가 많은 층에 속한 사람 그렇게 얘기해버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겠어요? 그 복음 전하려고 온라인 하는 건데. 특수를 보편화시킨 사람, 이데올로기가 그 신인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 그냥 교회 막 큰 사람 보면 막,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게 힘 있는 사람 같다 했었는데 난 똑같이 돼버려. 그러니까 좀 뭐 섭섭하다고. 뭘 섭섭해? 지가 하나님인가? 똑같이 그냥 최신자 되어서 똑같이. 그러니까 마치 막 자기가 상승이 안고 막 뭐, 그건 세상 나라에서는 하고. 근데 권력. 어떤 사람들은 그 하이킹, 피크닉. 그러니까 뭐 놀러 간다고 하면 그냥 귀에 아낌없이 빠지는 거야.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두 달 만에 얘네들 안 되겠거든. 혼약 빠져가서 그냥 원망불평하고 말에 있음을 앞에서 원망불평하고 유비딤에서 아주 그냥 하나님 짜증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창세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그 중심의 역할을 할 것이 성막이야, 성막. 그러니까 성막의 제작에 관한 규례가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으러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28장에 그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바로 출애굽기 28장이에요.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 예.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론의 가문을 직접 택한 게 나와요. 이제 그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 지정해 주셨죠. 이 제사장은 참 어떻게 보면 인생 불쌍한 거예요. 그냥 그 성막 안에만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 뭐야, 태버나클, 그 텐트의 개념, 태버나클이라고 있죠. 그걸 이제 성막 장막을 옮길 때 그거 다 조립한 걸 다 저기 해갖고 내고 또 갔다가 또 이제 여기 잠깐 정착한다 그러면 또 그걸 다 세우고 또 이동한다 그러면 또 그걸 다 접고 그냥 그 안에만 있고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바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돼.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예전을 증명하는 그 직분 자체를 거룩하게 지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 거룩한 옷을 짓는데 아주 영화롭고 아름답게 입히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릎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예복을 이렇게 지으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 이 제사장의 옷은 구약과 신약으로 넘을 때 비연속성이야. 그죠? 의식적인 죄인 건 비연속적이야. 끝났어요. 그거 입고 나올 필요 없어.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나오는 것은 연속성이야. 정신적인 건 연속적이라고 했죠. 구약에서 신약 넘어오면서도 하나님 그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올 때, 특히 대표 기도할 때, 요즘에는 가발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모자가 아니라 가발 쓴다든가, 좀 넥타이 메고 양복 탁 입고, 근데,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김대영 피트하우스 집사가 이게 확실히 내가 키워야 돼, 직접. 양복, 넥타이 딱 양복 착 입고. 여러분 보세요. 복장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사람이 봐도 말쑥하고, 하나님 볼 때도 좋고, 자세가 나오잖아. 크리스마스 때는 또 길동료 근무라고 못 온다고 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이제, 그 옷은 뭐냐? 자,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라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자, 여러분, 줌으로 들어온 성도들한테 공유하기로 제가 파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페이스북하고 초협형계 TV 유튜브하고 새벽기대 TV 유튜브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성도들은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공개로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않고 다른 매체로 들은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죠? 응? 자, 이제 그 머리에 관, 가슴에 흉패, 안쪽에 흰옷 입고, 그리고 가슴에 이제 에봇이 있죠, 에봇. 에봇 위에 흉패가 있고, 허리, 그 띠가 있고, 그죠? 이렇게. 일단, 연상을 하셨으면, 이 책은, 우리 신영광 동문이 지은 출애굽기란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입힐 에봇과 판결 흉패, 그들이 이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배실로 정교하게 짜되 에봇, 짜서 에봇을 짓되 에봇. 어깨바지 둘을 달아서 두 곳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띠는 맨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의 정격에 붙여달지며. 그리고 험한 옷 두 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요. 그리고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15절에 흉패 있지, 아까 찬진해 흉패.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에봇 짤 때처럼 금실,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는 게 꿈 배실. 그죠? 금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는 게 꿈 배실로. 정계하게 짜서 만들대. 이제 16절에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요. 이건 뭐냐면 열두 지파의 이름을 나중에 새기는데요. 이거는 공명정대하게 모두 다 똑같이 살아. 지도자는요, 미운 놈, 이쁜 놈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공명정대해야 돼요. 내 친구의 부인만 채용한다든가, 내 친구들, 내 후배들, 막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대 동문들만 쫙 그냥 다 모아다가 전국에 그 지방에 태어나서 그 지방에서 국립되려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다고. 가난해서 서울로 못올라온 사람도 있고, 장학생으로 그 학교를 낮춰들어간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전국을 다 사랑해야 돼. 같이. 그 전제인 이, 그래, 똑같이. 네모 반듯하게. 16절에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그것을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네 줄이죠. 그리고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로. 어떤 분이 그 열심히 외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셋째 줄은 호박, 백나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로, 벽옥. 그럼 이제, 여기 이 12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렇게 이제 흉패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흉패를 만들었으면 그 30절에 그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넣어요. 이렇게 우림과 둠림. 흉패 안에 그 요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림은 뭐예요? 판결할 때 어떤, 그리고 판단할 때 앞길 저기 봐, 이 그 예상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명정리를 내면 반대장고. 그래서 열두 지파를 다 가슴에, 모든 백성을 다 가슴에 안고 하게 하는 거예요. 판사가 뒷돈받아 처먹어가지고 판결한다든가, 그거는 먹는 게 아니야. 처먹는 거지 아주. 그거는 판사도 아니고 썩을면 새끼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검사가 누구 압력에 뒷돈받아가지고, 야, 나는 그 검사 수사를 이단 사이비들이 고소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가짜 목사한테 받은 목사들이 막 가짜 문서로 저기 하고. 근데 분명히 이거 유죄라고 했는데도 검사가 그 뭘 처먹었는지, 짜장을 처먹었는지, 뭘 처먹는지, 뭘 처먹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무조건 기소해버린 거야. 기소했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판결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법칙 국가라. 나는 판결 안 받았잖아. 근데 기소당하니까 무슨 죄인 취급해버려요. 그리고 막 구속시켜버리려고. 아니, 도저히 염려도 없고, 전국에서 다 아는 교계 언론인이고, 교계 기자 중에 탑클리스에 들어간 사람이고, 일정하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게 참. 그래서, 야, 이거 한국 큰일 났다. 그게 가장 공정해야 될 곳인데, 가장. 그래서 내가 몇 번 겪고 나서 우리나라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보같이 인디언의 돈을 다 쥐어 잃으려서 다 써버렸는지, 다 드렸는지,
그 후회는 아픕니다. 내 자신이 당당해. 이번에 3월 1일 날 코로나로 죽음 제가 그 영상으로 유언 남겼잖아요. 열심히 살아왔고 여한이 없다. 그리고 다 쏟아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근데 이제 살아나버린다. 그 유언 남기고 그러니까 좀 창피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백성들이 죄에 대한 중보적 역할을 이제 담당한 제사장들에서 이렇게 제일 심하게 명령한 거 뭐냐면 너는 공정해라. 공정해라. 그리고 그 세심하게 그 명령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면요. 제가 왜 아플까? 왜 열날까? 무슨 일이 있을까? 세밀하게 그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여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의무까지도 이렇게. 그 이제 그 아까 흉패도 얘기했지.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우리인과 준비 그 판결도 아주 공정하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딱딱 이렇게 배치한 것에 뒤에다가.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예요. 빛. 자, 우림은 뭐라고요? 빛. 그 다음에 둠밈은 완전. 그러니까 빛과 완전이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 부분 들어가는데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 그림자의 예표인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의 그 모습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장 뭐냐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예봇은 금실과 홍실 자성실 이런 걸로 아름다운 실 짜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예표해요. 주님 변화산에 가서 내려올 때 이렇게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비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새롭게 됐으면 좀 얼굴 빛이 납시다. 찡그리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막 어우 그 막 천국인 것도요 갑자기 어둠이 쫙 깔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오늘은요 여러분 주님 내 승질머리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 내 친구는 아 나 아주 그 나는 집밥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밥 먹으면 싼데 확 전화가 마누라가 밖에 밥 먹고 들어오라 했대. 아니 내가 한 번입니까? 요즘 또 돈이 10,000원 넘어요 밥이. 그럼 그 출장 가봐니까 최소 30에서 60만원 써. 어? 점심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돈 빼기 그냥 나가. 밥 먹는 걸로. 굉장히 그 샤프한 사람인 건데 마누라가 그냥 다다다다다 뭐 설거지 너는 설거지 안 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거 뭐 이렇게 막 후다닥 들어갔고 한쪽은 왜 그랬더니 막 그 집에 가서 그거 막 뭐하고 나는 그냥 나의 마이웨이 이외에는 신경 안 써버리거든요. 저는 교회도 봐봐야 화장실 청소할지도 몰라요. 멀리 해야 되는지 뭐 보여야 되는데 왜냐면 정신이 이제 목회 목양 일념으로 목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요 결국 프로젝트 실패했어요. 경쟁자한테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12지파 상자의 그 보석의 흉패를 다른 거는 그 이 백성을 구원하고 화평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흉패 안에는 우리가 두밀렀는데 그 이제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누가 자꾸 묻길래 몰라요. 그때 목사님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나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아무튼 우리가 두밀이 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최선을 쓴 거면 판결입니다. 판결. 판결. 그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일이 발생되면 우림과 둠림으로 제비나 주사 형식으로 판결 내렸다는 것은 확실해요. 나중에 계속 나오죠. 중요한 판결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의 길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에게 다 맡기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잖아요. 대제사장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화려하게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통해서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확정하였고 모든 백성들은 그 옷처럼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비록 현재가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화려한 천국을 예비 두셨어요. 수정받아갖고 그의 그 찬란한 미친 참아 표를 보다는 그 차별 위안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지는 강단을 그 뭐 사실은 성전의 개념 없어졌지만 그래서 막 꽃을 갖다 놓고 뭐 그래도 깔끔하게 하려고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 뭔지 수박히 살고 대충 해도 돼.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구약의 이 그 비연속적인 예부진다든가 막 화려하게 한다는 그런 비연속적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신적 율법은 연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와 성경 중심. 그렇게 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귀하게.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의 그 찬란한 화려한 천국을 맛보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 새벽기도의 부대들, 아버지 이제 수십 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생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리고 또한 정말 멋진 그 천국을 그 심령 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물도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에서 이제 출근 바쁜 거는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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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순정 선생님 갑자기 얼굴 안 보이네요? 네. 우리 김미자 고사님도 갑자기 얼굴 안 보이고 유기와 피태 고사님 그 이 오늘 뭐 즐거운 일 있어요? 비영아 나갔어요. 아 그래요? 다들 바빠. 예? 네? 바빠. 오늘도 승리하세요.